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여기 왔다가 우리 다흥님 영상 봤는데 너무 이뻐서 저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번에 본 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부시벨드 레인프로그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종인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귀여우니까 귀염주의. 여기 있어요. 와 바로 꺼내주시네. 다 꺼내주셔요. 다. 다요? 네. 자, 보시면은 애들이 소일 안에 이렇게 많이 박혀 있거든요. 얘네들이 습성이 약간 버러우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코르크 보드를 치웠는데 거기 안에 다 박혀 있던 것들이요. 뭐야? 아 이렇게 보니까 더 귀엽다. 얘네가 원래 이제 인기에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레인프로그인가봐요. 근데 지금 저국토랑 소일이랑 조금 습해가지고 애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밑에 내려. 아 더 많이 들어가요? 네, 빙무 해줄 때만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뭐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씩이나 있었네. 와, 여기 지금 꺼냈습니다. 근데 얘네들 사육 방법으로는 제가 알아보니까는 보통 이렇게 사육장이 있으면은 반쪽은 건기, 반쪽은 습게 해주고 물그릇을 하나만 배치만 해놓고 얘네들이 버러우를 원래 더 깊숙하게 한대요. 근데 습해버리면은 너무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좀 겉에서 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약간 불쌍한 약간 표정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에다가 약간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좀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이 생김새 보면은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발색을 보면 이 친구는 좀 약간 발색이 화려하진 않은데 이 친구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크고 너무 이쁜데 이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좀만 옆으로 봐봐. 다리도 짧네. 이거 풍선 같다. 보이시나요? 이 친구 굉장히 귀엽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육장 안에다가 이렇게 피네드나 뭐 초파리? 한정나게 초파리 이런 친구들 풀어도 되는데 피팅탱크에다가 주는 게 얘네들한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소심해가지고 너무 자주 괴롭히면 안 되니까 피딩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최소화해서 많이 먹이고 잠을 많이 재우는 쪽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을라나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워. 암컷이 더 크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암컷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까 제가 이쁘다고 한 애가. 암수 구분 할 줄 아세요? 모르죠.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크고 500원짜리 동전만 하고요. 이게 거의 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이름이 레인프로그이라고 지어진 이유 중 하나를 추측해 보자면은 보통 버러우를 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은 그때서야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먹었어. 되게 어이없게 먹는다. 그냥 만약에 아프리카 가서 보더라도 이 친구 만나보기가 좀 힘든 게 막 돌멩이 사이인데 껴있으면은 그냥 돌멩이인 줄 알 것 같아요. 일자로 있으라고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야 나름 움직인다 너네. 야 빨리 먹어보세요. 와 얘네 걸어다니는 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네들이 수명이 그래도 꽤나 긴 편이더라고요. 양서류 친구들 속에서도 그래도 꽤나 긴 편이고. 근데 혹시 얘네 수입이 오고 나서 폐사율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아 꽤나 강한 편이구나. 그 분양가는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30만 원이요? 와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찾았어요. 다리가 짧은 대신에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사람 키라고 하면은 사람 키의 두 배 넘는 거를 순수 힘으로 올라왔어요. 야 넌 할 수 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올라와. 제가 내려줄게요. 떨어지면 또 대구를 구르니까. 얘네가 아프리카에서 온 만큼 사육 온도는 고온 그리고 건조 물그릇 배치만 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사육 난이도가 쉬운 친구들이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핫스팟이나 전기장판으로 기본적인 온도를 좀 높게 잡아주시는 게 이 친구 사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한번 먹어주면 안되겠니? 옳지 한번만 제발 한입만. 실패. 와 내 강아지가 내 배 눌러서 내장 파열 당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 지금 눌리는 거 보이세요? 자신의 동족을 밟고 올라서는 이 모습. 아!
이거 뭐야? 다리 뭉쩍거려. 먹었는데. 친구야,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와, 데려가야 되나? 올라가봐. 도와줄게. 그냥 괜히 도와주고 싶다. 한번 도전해봐. 올라가봐. 옳지.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거의 내가 올려주는 거다. 아, 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뭐 자세히 보면은 확실하게 이게 하얀색 스팟점이랑 여기 있는 친구처럼 약간 붉은색 발색도 약간 띄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만약에 입양 생각이 있으시면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한 번쯤은 꼭 키워보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이나 해외에서도 번식 사례가 없어서 야생개체들이 보통 채집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멸종 유기종이나 그런 친구들은 아니고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채집이나 이런 건 좀 어려워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놀랐어? 뭐야 먹는 거 아니었지? 아꼈구만. 맛있겠지 맛있겠지. 아 다리가 짧지만 그래도 달리기는 은근 빠른 편이에요. 우 보셨죠? 근데 이 친구가 다리는 짧은데 달리기는 꽤나 빠른 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일이나 뭐 다양하게 많이 쓰시는데 소일이 제일 깔끔하고 좋다고 하고요. 여기 반쪽은 건조하게 반쪽은 습하게 물그릇 하나 그 다음에 따뜻한 이런 전구 타스팟을 하나 켜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마 금방 있으면은 버러우러 하거나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 써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리가 짧지만 이렇게 다리가 짧아서 오히려 땅을 파기에 굉장히 적합한 다리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나 묻어줄게. 생매장 또 인성 논란이 나오겠구만. 오르르르. 으앙 하지마. 아이고 어이. 네, 보통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시벨드 레이프로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친구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수고했어요. 또 들어가네요, 여러분. 네, 자요.